그 예전의 삶을 조금씩 벗겨내는 거예요. 좀 더 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. 그러면 결국 기도를 하면은 뭐 점사라도 잘 보거나 성부를 보는 건 일단 맞는 말이네요. 정말 올바르게 하신다면 무조건 보신다고 저는 봅니다. 지금 굉장히 근데 무림 고수 같으신 건 아시죠? 아 네. 네. 잘 어울리나요? 그 중국. 중국 영화에 나오는 약간 좀 무림 고수 같으세요. 가면 쓰고 있는. 혹시 기도를 하시나요? 아 그럼요.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. 하나 여쭤볼게요. 저는 잘 모르거든요. 네. 기도는 왜 하나요? 속세로부터 벗어나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? 이게 네. 저의 이게 어쨌든 삶이 그동안에 내림받기 전에 삶이 있잖아요. 네. 그거를 벗어내는 시간인 것 같아요. 기도를 하면서 조금씩. 이걸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다시 태어나는 거라고 해야 되나? 쉬이 말하면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. 이게 기도를 어쨌든 하기 전에 이제 내림을 받기 전에 저의 삶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아무래도 무당으로서 가다 보면은 이 길을 가다 보면 솔직히 이제 기도를 매일매일 드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. 그렇죠. 네, 가끔씩 나가고 싶고 네. 막 뭐 놀고도 싶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.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삶으로서 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잊고서 막 놀던지 아니면 좀 뭐 이렇게 기도를 놓친다든지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예전의 삶을 조금씩 벗겨내는 거예요. 좀 더 신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. 혹시 그럼 이런 질문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기도를 하면은 점사가 더 잘 나오거나 네. 성부를 더 볼 수 있는 저는 아무래도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. 성부를 볼 수 있다라고는 봐요. 왜냐면 자꾸 네. 내 자신이 이제 네. 안 좋았던 거가 이제 벗겨지고 네. 이제 이 길을 각각 신령님들마다의 성격이 다 다르시긴 해요. 근데 저희 신령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제가 바르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으시고 네. 제가 욕심도 많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려놓기를 바라시는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깨끗해지면 이제 좀 더 신랑님께 가까이 가겠죠? 그러면은 당연히 성모를 볼 수가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. 혹시 선생님은 하루에 기도를 몇 번 정도 하시나요? 몫을 정하고 기도할 때도 있고요. 네. 아니면은 그냥 하루에 한두 번? 네, 틈틈이 이제 시간이 되면 들어와서 앉아서 신랑님하고 얘기를 해요. 네. 그럼 기도란 게 네. 힘든 거예요? 아니면 쉬운 거예요? 그냥 진짜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. 힘들다고 저는 봐요. 쉬운 일은 아니라고.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거예요? 아니면은? 저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자시면 자시가 이제 밤 11시부터 1시, 새벽 1시의 기간이 시간이에요. 네. 이제 그 시간 동안을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2시간을 앉아서 이제 신령님하고 얘기도 하면서도 약간의 좀 온전하게 지금 내 자신을 씻어내고 싶다면 명상을 한다든지 네. 이런 식으로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2시간을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. 한 신령님들하고. 근데 이제 그게 쉽지가 않죠. 아무래도 그게 익숙하지 네. 않고 이제 습관이 되지 않으신 분들한테는 네. 그게 어렵지 않을까요? 그러면 결국 기도를 하면은 뭐 점사를 더 잘 보거나 성부를 보는 건 일단 맞는 말이네요. 예, 좀 더 예, 벗겨내고 정말 올바르게 하신다면 무조건 보신다고 저는 봅니다. 예. 그래서 뭐 기도를 안 한다고 나쁜 건 아니지만 기도를 하면은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죠. 그러면은 번외적인 질문인데요. 네. 기도를 안 하면? 안 하면? 네. 안 하면은? 아예 안 하면? 아, 저의 생각으로 말씀드리면 네. 되나요? 저는 타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무래도 계속 전에 내 습관이 남아있던 거를 가지고 와서 계속 이걸 끌고 가기 때문에 네. 그러면 당연히 할머니, 할아버지를 등한시 되지 않을까요? 좀 많이 신경을 써야 해요. 많이 신경도 써야 하고 외출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무당이다 보니까 여러 모든 사람들의 이제 그런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런 거를 다 타요. 무당이. 이제 그럴 때에도 알려주시는 분은 신령님밖에 없어요. 저는 우울하지 않는데 갑자기 우울한 감정이 훅 들어왔어요. 네. 근데 이거를 내 건지 상대방 건지 어디 누구 건지 모르겠는 이런 상황에서 네. 이 감정이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이게 내 건가 하고 기도를 안 하다 보면 이제 그런 통신이 안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잘 몰라요. 이게 네. 신령님이 실제로 알려주시는데도 제가 인간인체가 돼버리면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그 인간인체를 조금 더 내려놓고 좀 더 벗어내기 위한 거를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